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버미쌤입니다. 적어도 감사하다는 인사는 꼭 드리고 싶어서 조금 무리하게 이런 영상 제목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영상을 300개가량 올리면서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정말 별거 아닌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이 어느새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더 책임감도 느껴지고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되는 마음도 크지만, 그래도 그동안 시청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본 없이 말하는 거라 조금 버벅일 수 있지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복지 정책이라는 게 아무래도 군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요즘 복지 정책들은 대부분 특정 대상만 해당되는 거라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정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운전에 대한 영상도 올리고 또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 핸드폰에 관련된 내용 등등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해서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영상을 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묻고 싶은데요.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드시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말고도 저보다도 더 말씀을 잘하시는 시니어 전속시대와 복지마블, 그리고 그외 많은 유튜버 분들이 계세요. 진짜 저보다 더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시는 좋은 분들이니까 모두 다 구독하셔서 원하시는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을 가급적이면 다 남겨드리는데 2019년부터 매번 영상을 올릴 때마다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는 언제 구독하셨는지 구독 정보가 다 보이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구독하신 버미쌤 채널은 제가 출연은 하지만 사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모두가 함께 운영하는 채널이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없으면 이 채널도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구독자 100만 명인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날까지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가끔은 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때 쓴소리도 언제든지 해주세요. 제가 선생님들께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늘 건강하세요.